장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산 울주군이죠. 울주군에 있는 두동IC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동IC 위치하고, 위치는 이제 나왔죠. 나왔고, 제 나름대로 이제 수혜 지역이 어디가 될까, 이제 토지시장 측면입니다. 토지시장 측면에서. 어디가 좀 수혜를 받을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하고 농수 강동간도로라는 두 가지 이제 사업이 있죠. 현재 울산 쪽에는요. 계략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미호 JCT에서 가대 IC까지 가는 구간을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대 IC에서 강동 IC까지 가는 구간을 농수 강동간 도로 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지금 여기에 예전 자료에 보면은 이 부분에 두동IC가 최초 계획에 좀 빠져 있었죠. 근데 그게, 우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의와 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 두동IC가 위치가 들어갔습니다. 두동IC인데 여기는 이제 하이패스 마돌목이라고 이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네요. 미어 분기점 다음에 두동 IC 그 다음에 범서 나들목 IC죠. 그 다음에 가대 IC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녹선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제 울주군 두 서면에서 울산시 북구 가대동까지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현재 목표 연도가 2029년이네요. 사업 기간 자체가요. 개통은 이제 2030년 목표로 이제 개통 준비를 한다. 이렇게 지금 자료상으로 나와 있고요. 사업비는 뭐 8,664억 정도. 총 길이가 14.9km입니다. 왕복 4차로로 만들어지네요.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이제 전달하기 전에 먼저 농소, 강동간 도로에 있는 IC 위치도 한번 조금 더 전달해 드릴게요. 상한 IC. 그 다음에 창평 IC, 호계 IC, 그다음에 강동 IC인데 사실은 이 상한 IC도 최초 계획에서는 빠져있다가 추가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위치 한번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 IC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화면과 밑에 화면이 좀 다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확대한 부분입니다. 확대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IC 위치를 좀 잡고 싶으면은 울산시 북구 상한동이네요. 상한동 520번지. 지금 제가 포인트 잡고 있는 이 지점을 찾으시면 아마 좀 쉽게 찾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도상으로 보겠습니다. 울산시 북구 상한동이네요. 보시면은 이 도로랑 IC가 진출입 시설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울산시 북구 상한동 520번지 주변 가셔가지고 한번 위치 확인해 보시면 좀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창평 IC입니다. 워낙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은요. 창평 IC, 호계 IC. 창평 IC를 좀 더 확대해 보니까 고속도로 IC가 생기고 진출입 시설이 만들어지는데 울산시 북구 호계동 929번지입니다. 호계동. 위치 찾기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쉽게 찾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요. 호계 아시는 위치는 다 아실 거고요. 여기 지금 창평 아시였고요. 이게 호계 아시입니다. 위치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농소종합 운동장이라고 보입니다. 농소종합운동장, 그다음 호계문화센터, 그다음 여기 보시면 호계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있네요. 지금 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요 라인으로 해서 창평 IC, 그다음에 여기 호계 IC가 만들어집니다. 어렵진 않을 건데 위치가요. 자 이제 세 번째 두동 IC 위치는 해가지고 이제 제가 주제를 올렸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가 사실 두동 IC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혜택을 보는 지역이 어딘지를 지금 오늘 제가 좀 전달해 드리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위치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자료서로 나와 있는 이제 위치인데요. 좀더 확대해 볼게요. 지금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진출입 시설이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진출입 시설이 들어가가지고 로터리에 의해서 뭐 들어갔다 나왔다지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기존 도로, 기존 도로도 같이 연결됩니다. 연결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면 저 진출입로 위치쯤 되겠네요. 울주군 두동면 9mm 411-2번지네요. 지금 이제 이땅 위치가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진출입로 맞은편 땅이 될것 같습니다. 맞은편 땅. 지금 제가 요 지금 이제 9mm 411-2번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이 부분의 맞은편, 즉 이쪽으로 해서 진출입이 된다 보시면, 그러면 결국 이 도로, 기존에 있는 이 도로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활용을 하는데, 지금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 부분에 IC가 진출입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제 생각은 이 도로 가지고 좀 폭은 좁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계획은 잡힌 건 없는데요. 양쪽으로 지금 현재 IC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구미 월평로라고 되어 있네요. 구미 월평로. 이 부분의 도로가 조금 변화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좁습니다. IC가 만들어지기 좁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도로가 뭐 새로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기존 도로 확장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점점 이제 계획을 잡아서 움직이겠지만, 당연하게 이제 IC가 만들어지면 이 도로들도 좀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장 가시가지고 어디쯤 위치에 만들어지는지 이제 보시려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복도로 지나가는 라인입니다. 그러면 A, B 두 군데 지역에서 이제 현재, 미래에 완공되고 나면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데이터가 나와 있던데, 그걸 한번 볼게요. A 지역의 울주군 두동면 9mm 444-4번지 있는 집이네요. 이 집에서 보면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바로 옆인데, 두동면 9mm 464번지라는 위치에서도 보게 되면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난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현장 가서 보시면은 이 위치를 찾으시면은, 아, 이 위치는 도로가 어떻게 지나가겠다는 게좀 이제 파악이 좀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동 IC는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치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뭐 현장 인정할 때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자료를 좀 봤는데, 두동 IC가 생긴다는 위치 주변에 보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도시의 자연녹지고, 뭐 그린벨트가 아직 지정이 안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다시 자연녹지 지역으로 해서 공장을 설립하든지 창고를 만들다든지 IC가 만들어지면은 좀 나쁘지 않는 위치가 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자, 네 번째입니다. 두동 IC가 생기면 토지시장 측면입니다. 어디가 좋아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센터 부분에 이제 두동 IC가 생기는 위치입니다. 거기서 대략적으로 한 5km 바운드리를 제가 쭉 잡아보니까, 저는 이제 관심을 두는 포인트가 사실은 이 두동이에요, 두동. 현재 두동 지역인데, 뭐 위에 있는 월평이라든지 이쪽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두동 지역이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두동 지역에는 공공타운하우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많이 나왔고, 또 자료도 보니까요. 언론 기사의 내용을 보면, 심사대 오른 두동, 상한 IC 신설 안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울산시 대응이 시급하다. 다른 말로 해가지고 두동 IC하고 상한 IC가 만들어지게 되면 교통 부분이죠. 교통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앞으로 교통량을 해소할 것인가 내용도 나와 있고요. 또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언론 기사에는 지금 이제 사업비 증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자체에서 그걸 응대할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이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울주군에 있는 두동 주민들이 뿔났다 해가지고, 이게 2021년도 기사인데요. 공공 타운하우스를 조성해 달라. 사실은 계속 말이 나왔지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조성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두동 IC 개설과 연계해야 한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두동 IC가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두동 IC가 만들어지면 이 두동 지역에 공공 타운하우스든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든, 꼭 공공 타운하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두동 IC가 만약에 완공이 되게 되면은 그 주변의 교통량도 상당히 좋아지고, 교통량도 많아집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또뭐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도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두동 IC 자꾸 두동 지역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고속도로 IC가 만들어지면 일단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물류라든지 유통 분야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철도역이 만들어지면 역세권 개발이 돼가지고 주거지역이 개발이 좀 이제 좀 우선시되고 있지만은 고속도로 도로가 생기면은 주거도 만들어지지만 특히나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그래서 제가 조동지역에 있는 땅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미래에 상당히 많은 좀 가치가 있는 이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동아시를 지금 제가 오늘 주제가 도동아시지만 도동아시 자꾸 얘기하고 있고요. 도동 공공타운하우스도 아직까지는 뭐 한다 안 한다 지금 답은 나온 건 없습니다만 아마 을주군에 계신 분들 특히 이 도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아마 건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 있는 실거래 데이터인데 다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금 육안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지역에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가 상당히 크구나 토지 시장 자체가. 근데 아직도 그렇게 가격대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 비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3자 입장이라든지 시내에 계신 분들, 뭐 도시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진 아직도 않아요. 비싸게 거래된 부분도 있고. 저렴하게 거래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 전체적인 가격대에서 크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예전의 가격을 비교하면 비싸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따진다 그러면은 가격은 조금 더 상승 효과를 가져가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 도동 지역에 대해서는 이 도동 지역에 대해서는 이 도로변 두동로 도로변을 좀 조금 더 보시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 부분이 지금 공공타운하우스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도로 부분이 향후 도동아이시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멀지 않은 도로입니다. 거리상으로.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의 도로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은,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자유농지라서 행위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관리 지역 특히 계획 관리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는 지역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주거 지역은 현재 개발 행위 자체에 크게 반대급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현재 이 주거 지역으로 가지고 이 도로변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로변에다가 저는 지금 이제 행위가 할수 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크다. 제가 아무거나 하나 찍어봤습니다. 두동면 은평리입니다. 은평리. 지금 현재 이 도로변 주변인데요. 은평리에 있는 땅을 보니까 도시적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 해가지고 보시면은 공장 설립 승인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뭐 크게 문제를 건 없고요. 지금 이제 다른 규제가 묶여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동안은 조금 좀 동떨어져 있고 조금 외지다 표현을 좀 해도 좀 죄송하지만은 조금 멀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좀 떨어졌는데 선바위 지구에서 올라오는 도로도 많이 좀 좋아졌죠? 그리고 도동아이시가 생기면 아래로 현재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 특히 가운데 있는 이 도동 지역에, 이 특히 주거 지역에 상당히 좀 관심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요. 주거 지역 안에서는 할수 있는 게 보면 제2종 건생시설도 할수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보면은 공장, 특히 또 창구도 할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C가 만들어지면 산업이 발전합니다. 하는데 현재는 교통 부분에서 약간 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쪽이 산업 부분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도동아이시가 만약에 개통이 되면 저기는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일자리 만드는 창고 시설 부분에서 유통, 물류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더 지금보다는 많이 발전을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있는 김해 지역도 지금 이렇게 똑같은 케이스에서 상당히 주거지역이지만 주거지역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일자리 역할을 더 많이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전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렇게 지금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창평 IC, 호계 IC, 상한 IC가 나쁘냐? 이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두동이다 보니까 이제 좀 이야기를 뺐던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제 예전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보시면 저는 이쪽 지역 창평 IC와 호계 IC 주변에 있는 토지를 좀 유심히 좀 관찰을 하십시오라고 좀 얘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린벨트지만은 그린벨트 해제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사업에 의해서. 그리고 창평 IC와 호계 IC가 만들어지면 지금 이제 북구 농소 지역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아파트, 주택, 그다음에 토지 시장에서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 창고, 공장 등등 해가지고 IC가 밑에 두 개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큰 파급 효과도 가져간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결론은 두동 IC가 오늘 이제 영상의 주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 자, 오늘은 두동 IC가 만들어지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지역은 어딜까를 봤을 때 저는 이제 두동 지역, 당연히 두동 지역이다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발하시는 분들이 보면 관리 지역 좋아합니다. 계획 관리 지역도 좋아하지만은 현재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린 주거죠. 저 지역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지역이다. 예. 이 정도 오늘 좀 영상으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